오늘은 29강이지요. 한번 읽어보지요. 춘정난부. 춘정난부. 심화접이요. 심화접이요. 하원광가. 하원광가. 선유앵이라. 선유앵이라. 송작동문. 송작동문. 영객계요. 영객계요. 월위산실. 월위산실. 독서등이라. 독서등이라. 네. 해석은 끝에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화, 접.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나비네, 그죠? 꽃나비. 그런데 그 앞에 심화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꽃을 찾는다. 그럼 심화 접하면 꽃을 찾는 나비, 되지요? 무심화 접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꽃을 찾는 나비가 춤을 추고,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앞에 어디로 란자가 붙어서 난무신화접 뭐 어떻게 될까요? 꽃을 찾는 나비가 어지럽게 춤을 추고. 어디에서요? 아, 춘정 두 글자는 봄날, 그죠? 봄날 뜰에서, 정원에서, 그죠? 그럼 전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춘정난부 네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봄날 정원에서 어지럽게 춤을 춘다. 밑에 세 글자를 합하면 심화접, 꽃을 찾는 나비다. 전부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봄날 뜰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은 꽃을 찾는 나비들이고, 그렇죠? 하원광가선유앵이라. 앵자는 삐꼬리 앵자고, 유앵은 뭐예요? 버드나무에서 있는 삐꼬리. 선유앵 하면 뭘까요? 선자는 뽑는다, 가린다 그런 뜻이니까 버드나무를 가리는 삐꼬리. 무슨 말인가요? 삐꼬리가 날아가다가 요 나무에 앉을까? 저 나무에 앉을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 광가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미치듯이 노래한다. 그렇죠? 하원 광가 뭐예요? 여름날. 원자는 이게 무슨 뭐 담장 안에 있는, 정원 안에 있는, 원래 정원할 때 원자지요. 그러니까 여름날 정원에서는 미치듯이 노래를 한다. 뭐가 그래요? 그쵸? 선유앵. 그러니까 버드를 가리는 삐꼬리들이 미치듯이 노래를 하더라.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아주 진짜 열렬하게 노래를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 광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구절에 어지러울 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광란이 되는 거죠. 광란. 네. 그렇죠? 광란이라는 것은 아주 아주 열심히 아주 폭 빠져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전부 해석해 볼까요? 하원 광가 선유앵이라. 여름날 그 정원 뜰에 안에서는 뜰 안에서는 미친 듯이 노래 부르는 버드를 찾고 있는 꾀꼬리더라. 그쵸? 근데 여기다가 나비는 처녀로, 꾀꼬리는 총각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그걸 보면 이제 처녀 총각들이 이제 임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를 써도 그 상황이 처녀총각들이 모인 상태에서는 이게 바로 처녀총각들의 모습을 그렇게 써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 보지요. 송작 동문 영객계. 여기 세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뒤에 있는 거 영객계 어떻게 될까요? 손님을 맞이하는 개자는 이게 뭐예요? 덮개 개자지만 옛날엔 이게 뭐죠? 그 우산처럼 일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덮는 거. 예, 차양. 예, 그렇게. 그럼 뭐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이렇게 일산처럼 우산이 되고. 동문, 동문 영객계. 그럼 뭐예요? 동문은 골짜기 동자니까 골짜기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고. 뭐가요? 송작.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 동자는 동네라고 할 수 있지요. 동네의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를 지을 작자니까 덮개를 만들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름은 어떻다고요? 동네 앞에 근사한 소나무가 쫙 있는 거지요. 그것이 마치 손님을 맞이해 오려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동구박 그러잖아요. 동구박 그러잖아요. 동구박 할 때 동구 할 때 동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소나무는 그게 됐다면 다른 뭐가 된다 잘 보세요. 월위 산실 독서 등이라. 산실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산에 있는 집. 독서 등은 뭐예요? 글을 읽는 등불. 글 읽는데 밝혀주는 등불. 산실 독서 등은 뭘까요? 산에 있는 집에서 글을 읽는 등불이 된다. 뭐가요? 다른. 그럼 전부 해석하면 어떨까요? 다른 산골 집에서 글을 읽는 등불이 되는구나. 두 글자를 합하면요. 소나무는 산골 문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고, 다른 산 속에 있는 집에서 글을 읽는 등불이 되더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나무와 달을 이렇게 가지고 깊은 산골짜기의 모습을 그렸고, 그쵸? 그리고 조용하다는 게 느껴지나요? 아주 고요하다는 게 느껴질까요? 고요함 속에서도 소나무는 소나무의 역할을 하고 달은 또 달대로 밝혀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만히 뜯어볼까요? 61쪽에 보시면 춘정단무 심화접이요 하원광가 선유행이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자 세자를 띄어서 읽는다. 그리고 해석도 네자 세자를 해석해서 붙여본다. 그럼 네자 해석할 수 있죠? 춘정난로 봄날 정원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그죠? 그 뒷구절은 하원광가 여름날 정원에서 미치듯이 노래하는 것. 두 자씩 세 자씩 붙여보세요. 심화접이요 꽃을 찾는 나비들이고. 나비 노는 거 봤어요? 이리 날르고 저리 날르고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난부라고 쓴 거죠. 그리고 꾀꼬리들이 여러 마리가 울면은 막 그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치듯이 울어제낀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격렬하게 열렬하게. 선유행이라 버들을 가리는 꾀꼬리들이다. 버들을 가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가지 앉을까 조가지 앉을까 꾀꼬리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뒷구절을 한번 그렇게 뜯어볼까요? 네자 세자를 끊어서 우선 해석을 해볼까요? 송작 동문 소나무는 골짜기 문을 만들고, 그쵸? 월이 산실 다른 산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뒤에 말까지 엮어야 말이 되는 거죠. 영객계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 그럼 전부 합하면 소나무는
동구 밖 문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를 만들고, 덮개가 되고, 머리산실 독서용이라 다른 산속 집에 있는 글을 읽는 등불이 되더라. 자, 한번 읽어보죠. 준정남무심화첩이요. 준정남무심화첩이요. 하원광가선유행이라. 송작 동문 영계께요. 송작 동문 영계께요. 월이산실 독서 등에. 준정남무심화첩이요. 준정남무심화첩이요. 하원광가선유행을. 하원광가선유행을. 송작동문영계. 송작동문영계께요. 월이산실 독서등을. 월이산실